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눈물에 겨운 크림짬뽕과 볶음밥 먹방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진짜 먹고 싶었는데 참았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여러분, 눈물의 크림짬뽕이에요. 이게 제가 어제 새벽에 시켜 먹고 싶었는데 진짜 참고 안 시켜 먹고 지금 오늘 시켜 먹는 거거든요. 크림짬뽕 평이 진짜 좋아요. 고기 들어있고, 새우 큼지막한 거에 홍합, 양파, 당근 막 들어있어요. 이게 중짜리가 15,000원이고, 대짜리가 2만원인데, 중짜리 시켰어요. 혹시 몰라서 어제 캡사이신 사왔거든요? 더 맵게 먹고 싶으면 캡사이신 두 번 넣어서 먹을게요. 아니, 어제 밤에 파스타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했는데,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뿅식 볶음밥이거든요? 이게 아마 7,000원인데 일반 볶음밥 양이 1.5배. 빨리 먹어볼까요? 아, 면이 좀 불었어요, 여러분.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가 크림짬뽕 니뽕네뽕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것보다 맛있어요. 크림짬뽕의 맛집을 찾았어. 여기가 아마 체인은 아닐 거예요. 전주에만 있는 것 같은데. 대박 경식 대남식 볶음밥하고 약간 짬뽕 된 느낌? 일반 계란 볶음밥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근데 크림짬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이겨버렸어. 일단 이것까지는 그냥 먹고 나머지는 캡사이신 넣어서 먹을게요. 크림짬뽕 맛집이다. 볶음밥은 조금 딱딱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촬영 준비한다고 식어가지고 아쉽다. 사이신 한 바퀴 반 그리고 크림에는 또 후추가 잘 어울리죠. 후추 볶음밥에도 후추 좀 뿌릴래요. 자, 섞어줍니다. 옛날에 니뽕네뽕 제가 고 이땐가 그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홍대점에서. 진짜 그때는 진짜 완전 신세계를 경험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신선한 또 충격이야. 너무 맛있어. 아까는 양이 엄청 많아 보였거든요? 지금 두 젓가락 먹었는데 양이 훅훅 줄어들었네? 나 혼자 대짜리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딱 좋아. 미쳤다. 생양파. 어젯밤에 제가 이 크림짬뽕을 시켜 먹었으면 이런 감동이 저한테 왔을까요?
솔직히 볶음밥은 양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짬뽕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나시고랭 베트남식 볶음밥 약간 그런 느낌? 크림짬뽕은 말도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개인적으로 니뽕내뽕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불맛이 확실히 있네요. 방금 새우를 씹었거든요. 근데 새우에서 불맛이 확 났어. 짬뽕 양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보통 짬뽕 양의 한 2인분?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짬뽕 끝! 볶음밥은 한 절반 먹었거든요. 볶음밥은 좀 쉬었다 먹었어. 지금 딱 좋아. 이게 면이 부은 것 치고도 몰라 오늘 제가 첫 끼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캡사이신 제 입맛에 딱 적당히 넣어서 더 맛있었고 이제 저는 패밀리 밥을 먹었으니까 치우고 뷰티 영상을 촬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 12월 31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 첫날에 영상을 보시겠죠? 2020년에도 잘해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 더욱더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